요즘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뉴딜 펀드. 190조 원 규모, 파격적인 세제 혜택, 사실상 원금 보장까지. 한동안 주식으로 단맛 본 동학 개미들까지 혹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명박 정부의 녹색 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이런 관제 펀드들. 흑역사만 남기고 사라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2008년 경제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 녹색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약 5천억 원의 녹색 펀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2차전지, 친환경 산업 등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녹색 펀드의 방향성은 현 정부의 뉴딜 펀드와도 상당히 닮아 있었죠.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녹색 성장 관련 펀드는 출범 직후 5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녹색 펀드의 훈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후반부인 2011년 관련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녹색 펀드 수익률은 -21.6%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녹색 펀드는 정부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2014년 수익률 부진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현재 펀드 수 17개, 설정액 1,900억대로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땠을까요? 이전 정부의 녹색 펀드가 쪼그라들고 있던 2014년, 통일은 대박이라는 외침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통일 화두를 제시하고 남북 교류도 조금씩 이어지자 금융사들은 관련 종목을 묶은 통일 펀드를 출시하기 시작했죠. 실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못 가 남북 관계 경색으로 관심이 시들해진 통일 펀드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를 기점으로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이렇듯 관제 펀드의 생명력은 정책 지속성과 정권 임기에 너무나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뉴딜 펀드가 과거 관제 펀드와는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딜 관련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라는 점, 재정으로 위험 부담을 진다는 점 등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임기 후반 정부의 핵심 역량이 집중된 뉴딜 펀드. 코로나 경제 극복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흑역사로 사라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